질문부터 먼저 받을게요. 우선 교재 보시면 우선은 쌤과 함께 파트 있죠?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부터 질문 먼저 받을게요. 3, 4, 5페이지에서 질문 2번에 2번 2번에 2번 5번에 3번 잠시만 2번에 2번 또 5번에 3번 5번에 3번 3번에 3번 3번에 3번 또 여기선 됐습니까? 네, 요거 세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어쨌건 수업부터 먼저 문제 푸는 거 들어보고 보강 다음에 하거나 선생님이 관련된 영상 보내줄게. 주말 동안. 자, 3페이지. 얘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선생님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보세요. 여기 누가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지? 2가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끌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끌어보세요. 그러면 얘는 2의 2의 1제곱짜리니까 제일 앞에 덩어리는 2에 대한 2분의 1제곱 너 분의 너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차근차근하게 이거 암산해도 되는 거 선생님이 잠깐 정리해 볼게요. 얘는 원래 있던 세제곱근 2라고 있잖아요. 세제곱근 2 안쪽에. 그런데 잘 보면 요 위에 요 라인이 같이 붙어있는 애잖아요. 그러면 얘가 누구 거냐면 얘는 누구 거냐면 2제곱근이라고 하는 루트야. 그러면 걔를 살려놔야 된다고. 곱하기 그 다음에 요 안쪽에 보시면 4제곱근 2라고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그 위에 라인이 있고 또 그 위에 라인이 또 있잖아요. 예예예. 그러면 실제 얘는 누구 거냐면 누구 거? 세제곱근 거. 그쵸?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뚜껑은 또 누구 거? 제곱근 거. 이렇게가 살아남아 있어요. 이해됨? 그러면 너는 그냥 2분의 1이고 곱하기 이거 어떻게 정리하겠지? 루트 루트 정리되어 있는 거.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의 곱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실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얘 없다고 해서 1 곱하기 3이 아니라 누구 곱하기 누구? 2 곱하기 3. 따라서 6 제곱근 2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요. 곱하기 얘는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겠네요. 따라서 24 제곱근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시 한번 널 정리하면 2에 대한 2분의 1제곱의 곱하기 얘 분수구조로 다시 쓸 수 있죠. 2에 대한 6분의 1제곱 여기 앞에 붙어있는 거 얘 위에 있는 지수 얘 분수로 쓰는 거죠. 6분의 1 그럼 얘는 곱하기 24분의 1이더라 이렇게 되죠. 즉 최종 미시 같은 곱은 지수끼리의 총합이니까 얘랑 얘랑 얘를 더하세요. 통분하시면 24로 통분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12 그죠? 그래야 2분의 1이죠. 플러스 얘는 4 6 4 24 플러스 1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너는 2에 대한 24분의 얼마냐 17이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셔도 되고요. 또는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습관은 얘도 답이야. 그런데 습관은 답은 어떻게 주어진 문제 스타일로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이 루트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루트 구조로 바꾸시려면 24 제곱근 2의 17제곱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에요. 다음 5번 5번에 3번 볼게요. 5번에 3번 x에 대한 2분의 1제곱에 플러스 x에 대한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4더라 그리고 x는 양수입니다 라고 조건 주어졌고요. 문제에선 x에 대한 2분의 3제곱에 플러스 x에 대한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을 줬습니다. 쉬워. 이대로도 그냥 쭉 풀어도 되고 헷갈린 친구들은 형태를 조금 바꿔서 해볼게요. 형태를 조금 바꿔서. 자, 봐봐. 얘랑 얘는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x의 2분의 1제곱이라는 애랑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랑은 무슨 관계? 그치, 역수 관계. 지수의 마이너스는 빼기가 아니라 그랬지. 명령어야, 명령어. 어떤 명령어? 뒤집어 라는 명령어니까 너네 둘은 역수 관계예요. 괜히 이렇게 지저분한 애 데리고 다니지 말고 우리가 잠깐 치환해볼게. 치환. 나 너 A라고 쓸게. 그럼 얘는? A분의 1. 그걸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 그러면 우리 문제 조건이 다시 뭐가 되냐면 야 A 더하기 A분의 1이 4야. 뭘 구하래? 뭘 구하라는 거지? 이거 뭐로 바꾸면 돼? A세제곱. 그치. A의 세제곱. 그럼 얘는? A세제곱분의 그렇지. A세제곱분의 1. 아. A세제곱의 더하기 A세제곱분의 1 구하라는 거구만. 그럼 다 한 거 아니야? 이거 뭐 하면 이런 애가 나와. 얘 통째로 뭐해? 양변? 세제곱. 그렇지. 양변 세제곱 주시면 되죠. A 플러스 A분의 1에 세제곱을 주면 해봅시다. 공식. 앞에 거 뒤에 거부터 먼저 할게요.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우리가 원하는 답 플러스 묶어서 정리하시는 공식 있죠? 얼마예요? 3 앞에 거랑 뒤에 거 괄호 열고 앞에 거 뒤에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죠. 그치? 끝났네. 이 얼마? 4 4의 세제곱은 내가 원하는 답 더하기 AA 약분 3 곱하기 뒤에 있는 거 조건 4 끝.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애를 계속 복잡하게 데리고 가면 계산이 더 힘드니까 그분이 오시려는 것 같은데? 뭐 추워요? 아 잠자기요? 아 근데 이걸 닫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뭐 똑똑하신 분들이 환기 시키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정말 잠자 이걸 빵빵하게 틀어주면 되죠? 빵빵하게 틀려있는데 이렇게 하면 따뜻한 바람이 내려가지 않을까? 여기 앉아도 괜찮아? 나 다 씻었어 오늘. 자, 다음 9번.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 얘기 드린 것 같은데 9번에 1번, 2번 중요하고요. 10번에 1번, 2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9번, 10번 유형은 별표 100만 개짜리예요. 학교 시험에 굉장히 기본 문제로 출제가 잘 됩니다. 특히 9번에 1번, 2번 스타일은 그렇게 내신 대비할 때 엄청 가르쳐요. 그런데 참 잘 틀려오더라고요. 지울게. 9번에 2번 2의 x제곱은 4의 y제곱은 8의 z제곱 해놓고 문제에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 빼기네요. 얘를 구하세요. 일단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수학 문제에서 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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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잖아? 뭐는 뭐는 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었는지 알아? 단원, 학년, 학기 이런 걸 다 떠나서 수학에서 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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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그치, 능케이. 들어봤지, 그치? 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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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맨날 이렇게 하잖아, 능케이. 똑같아, 능케이. 그렇잖아. 됐죠?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게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XYZ라는 알파벳들이 어떤 애들이야? 지수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치? 아, XYZ에 대한 뭐 역수든 뭐든 간에 너네는 지수에 대한 연산이잖아요. 그죠? 연산이에요. 지수에 대한 연산. 다시 말해서 우리 지수끼리 뭐 했습니다? 더했고 지수끼리 뺐습니다의 개념이거든. 지수끼리 더하거나 빼려면 어떨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 A의 X제곱과 A의 Y제곱을 뭐하면? 곱하면 A의 우리가 원하는 지수끼리의 무슨 현상이 생긴다? 더하기의 현상이 생긴다. 그치? 나누면 빼기의 현상이 생긴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 지수끼리의 더하기와 빼기 구조니까 미시 같은 어떤 구조를 곱하거나 나누는 현상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또 문제는 생긴 게 X분의 1이 아니라 X고 Y분의 1이 아니라 Y고 Z분의 1이 아니라 Z라고요. 뭐 하면 돼? 넘기면 되지. 위에 있는 애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2의 3분의 1제곱은 뭐 예를 들어서 5의 K제곱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 거만 따로 보면 돼. 얘 밑에 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양변에다가 몇 제곱을 막 줘도 되잖아. 예를 들어서 X는 루트 3이야. 우리 양변에 제곱 줘서 X제곱은 3. X제곱은 3. 이렇게 쓰는 거 돼야 돼. 되잖아. 똑같아. 우리가 늘 제곱만 해왔던 이유는 제곱이 5일 과정까지가 그거니까. 근데 이제는 지수에 뭐가 붙어도 돼? 분수든 유리수든 실수는 다 붙여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양변에 몇 제곱을 주겠습니다? 세 제곱을 준다면 예를 들어서 난 양변에 세 제곱 줄 거야. 내 마음이야. 그럼 얘는 2가 될 거고요. 는 5의 3K제곱이 될 거고. 내가 붙이고 싶은 건 막 붙여도 돼. 선생님 저는 양변에 K분의 1제곱 주고 싶은데요. 줘. 이렇게. 그럼 이렇게 또 되는 거야. 선생님 저는 양변에 6분의 1제곱 곱하고 싶은데요. 6분의 1제곱? 주면 되지. 그럼 6K분의 1제곱이고 얘는 2분의 1제곱 되는 거야. 하늘나라에서도 지네 마음대로 하면 돼.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약간 지금 목사님 같지 않았어? 무슨? 아멘. 자, 저는 무교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 뭐지? 할렐루야. 자, 보시면 뭐 이거? 신앙을 없이 여긴 거 아니에요? 가끔 이런 거 하면 자꾸 누가 캡처 떠가지고 올리는 것들이 있어. 자, 보시면 정리해봐, 정리. 그럼 나는 너를 할 거야. 2의 x제곱 는 k야. 우리한테 필요한 거 x가 아니라 누구였어? x분의 1이었어. 그럼 양변에다가 x분의 1, x분의 1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정리될 거냐면 2는 k의 x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여기 x 있었죠? 원래 2의 x는 k였던 거에 내가 뭐 한 거야? 양변에 x분의 1 줄래?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뿅뿅 돼서 2. 얘는 k의 x분의 1 이렇게 되듯이.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이시죠? 뭐예요? 4는 얼마? k의 y분의 1. 8은 k의 z분의 1. 오, 미시 같은 애들이 됐고요. 지수에는 내가 원하는 구조들이 만들어졌어. 그럼 이제 k의 x분의 1 너는 누구였냐면 2였고요. k의 y분의 1 너는 누구? 4였고요. k의 z분의 1 너는 8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위에 있는 이 지수끼리에 대한 어떤 연산을 하고 싶은데 나는 어떤 연산을 만들고 싶냐면 x분의 1이랑 y분의 1이랑 z분의 1에 대해서 너는 더하기로 만들고 싶고 너는 빼기로 만들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 둘을 뭘 하면 지수끼리 더하기가 붙는다고? 그렇지, 곱하면. 곱하면. 얘네 둘은 뭐 하면 빼기가 붙어요? 나누면. 이렇게. 그러면 얘네끼리 곱하고 나누면 는 뭐가 생기는 거야? K에 대한 이렇게입니다가 생기는 거예요. 너를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얘 얼마예요? 1이죠. 1. 그럼 다시 가보는 거야. 너는 얼마인 거야? 1이야. 그럼 자, 요거를 자, 요거 열심히 보세요. K의 삐리리 제곱이 1이래. 어떤 놈의 어떤 제곱을 하면 1이 되지? 그렇지. 0제곱을 하면. K값의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2의 0제곱, 3의 0제곱, 2분의 1의 0제곱은 다 1이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너의 값은 0이더라. 답은 0. 어렵지. 그렇다고 이게 맨날 이 숫자가 나오겠어? 그럼 할만하겠지만 막 바뀌어. 이상한 놈이. 반복 반복 반복. 오답 정리 또 하시고. 자, 다음 뒤에 유형편 넘어가서 6페이지입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녹화를 깜빡해서 못 올려드렸는데 오늘부터는 녹화 따박따박해서 매번 수업 계속 올릴게. 자, 볼게요. 또 6페이지부터 질문하세요. 14번에 3번. 감시 좀 하고. 차윤아, 듣고 있는 거지? 도현이 듣고 있죠? 오. 6페이지는 없어요? 14번에 3번. 14번에 3번. 또? 15번? 또? 16에 1번. 괜찮아. 다 질문해. 다 질문해도 돼. 19번에 2번. 또 넘어가도 돼요? 17번이요. 17번에 그냥 다? 네. 또 넘어가요? 8페이지. 20번? 네, 20번. 3번. 3번. 또? 25번. 25? 네. 네, 25번. 또? 28번. 됐니? 일단 여기까지 또 받을게. 4번에 3번부터 볼게요. 자, 14의 3번 문제입니다. 자, 아까 했던 스타일이랑 비슷해요. 루트의 K의 제곱근 16에 다시 루트의 16에 플러스 4 제곱근 16분의 3 제곱근 16이더라. 이렇게 되어있네요. 뭔가 쉽게 생긴 것 같은 어렵게 생긴. 자, 가요, 또 가요, 또 가요. 자, 우리 심플하게 이렇게 합시다. 얘는 요 밑에 있는 놈 있죠? 3 제곱근 16이라는 요 놈은 얘한테 갇혀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바로 우리 좀 하자. 너는 혼자가 아니라 너는 너랑 붙어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몇 제곱근 되는 거지? 하나로 쓰려면? 6제곱근 곱하기로 했잖아. 그쵸? 그럼 밑에가 6제곱근 16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위의 구조는 너 4 맞죠? 루트 16이니까 4.
A 다시 루트니까 벗겨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잠시만 그냥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보자. 루트의 루트는 몇 제곱근? 네 제곱근, 그치? 2 곱하기 2니까 오케이. 네 제곱근 16. 선생님 이거 너무 심플하게 풀리는, 아 그래도 돼. 근데 잠깐만, 플러스 그 다음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너는 너랑만 만나면 되니까 얼마야? 네 제곱근 16 맞습니까? 그럼 얘는요? 12제곱. 그렇지. 12제곱근 16 이렇게 되는 거죠. 는, 자 이제 좀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평소에 하던 거 있지, 분수 구조로 바꾸는 거. 응? 그럼 얘는 16의 몇 제곱? 6분의 1제곱. 됐어? 얘는 16의 몇 제곱? 4분의 1제곱. 당연히 이거 계산해도 상관없다. 됐어? 응? 플러스 얘는 16의 4분의 1제곱. 얘도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16의 12분의 1제곱. 자, 얘네 나누는 거지. 미시 같은 나누기야. 그럼 뭐 하기로 했지? 이렇게 생각해봐. 5의 3제곱이랑 5의 10제곱이 있어요. 그럼 5의 뭐야? 10 빼기 3이잖아.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그럼 얘도 16에 대한 뭐야? 4분의 1 빼기 10, 아 6분의 1 같은 거죠. 플러스 얘는 16에 12분의 1 빼기 4분의 1 되는 거지. 그럼 16에 대한 앞에 거 얼마야? 얼마로 통분돼? 12로 통분되죠? 그럼 12분의 얘는 얼마 올라가니? 3 올라가고 2 올라가니까 1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16에 대한 뒤에 거 계산하시면 12분의 3, 3 올라갈 거니까 3 올라가니까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 했어? 아 그냥 간단히만 정리하면 되냐? 이게 계산법이 너무 많은데 선생님이 한 가지로 좀 밀어붙이고 있는 거야. 루트 루트가 겹쳐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걸 는 다시 올라와서 이제 마무리. 16은 누구의 몇 제곱이지? 그치, 2의 4제곱이지. 2의 4제곱이라는 놈에 대한 얼마야? 12분의 1제곱인 거고, 거기다 플러스 그 다음 놈은 마찬가지 2의 4제곱에 대한 얘 마이너스, 너 뭐라고 쓰면 돼? 6분의 1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그럼 너는 얘는 얼마? 3분의 1제곱이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3제곱근이라고 써도 되지. 왜? 얘가 3분의 1제곱짜리 거기다가 더하기. 얘랑 얘랑은 약분돼서 결국 요 부분만, 뒷부분만 쓰자면 2에 대한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2에 대한 3분의 2의 역수. 맞아요? 마이너스의 뜻은 그냥 뒤집어 라는 뜻인 거니까. 오! 그래서 역수 얘 루트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3 제곱근 2의 제곱 4. 얘네 둘은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요. 아, 더 빨리도 풀 수 있어. 그런데 안 될 때는 루트끼리 막 겹쳐 있잖아. 겹친 걸 탁탁탁 정리를 하면 돼. 차곡차곡. 이런 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좀 빨리 푸는 걸 연습하시면 돼. 그건 나중 되면 내가 안 가르쳐도 아 꼭 이렇게 풀어야 돼요 막 이런 애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건 금방 풀어. 지금은 차근차근. 자, 16번에 1번 갑니다. 오씨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힘들면 얘기하세요. 어, 그 군대 얘기 좀 하게.
16번. 또 남학생들은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제 곧 갈 거니까. 여학생들도 궁금하지 않아요? 남자친구 보내줘야 되니까. 8의 마이너스 6제곱에 플러스 4의 마이너스 3제곱. 거지같이 생겼어.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요, 일단. 그치? 근데 어떤 짓거리를 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어떤 짓거리를 할 거냐면, 맞춰봐요. 어떤 짓거리를 할지. 어떤 짓거리를 내가 하게? 물 묶어. 손발을 묶어. 미안합니다. 역수. 그치. 역수. 마이너스가 꼴보기 싫어. 그럼 마이너스를 떼는 방법은 뒤집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뒤집어. 그게 얼마? 8에 4제곱분의 1. 4에 11제곱분의 1. 8에 6제곱분의 1. 4의 4제곱분의 1. 됐음?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8하고 4는 어떤 공통점이 또 있잖아. 어떤 공통점이 있어? 그렇지, 걔는 다 이 애들이야. 그쵸? 그럼 다 통일시키면 되잖아, 이거. 8은 2의 몇 제곱이야? 2의 3제곱이야. 2의 3제곱의 6제곱은? 2의 3제곱의 6제곱은? 니들끼리의 곱이잖아, 그죠? 그럼 너는 2의 몇 제곱? 6, 3, 이런 18, 9의 1. 얘는 2의 제곱짜리잖아요? 그럼 2의 몇 제곱? 8제곱분의 1. 얘는요? 2의 12제곱분의 1. 얘는 2의 22제곱분의 1. 이렇게 점점 막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분모에 제일 많은 애가 누구야? 22개짜리 아니야? 그쵸? 분모에 22개짜리를 다 통째로 없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 루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짓이야. 분모의 2의 22제곱을 곱하고, 그럼 분모 분자의 같은 숫자를 곱해야 되니까 얘한테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럼 해봐. 봐봐. 는 이제 더 안 풀어줘도 될걸? 분배 얼마나? 2의 몇 제곱? 12개와 22개를 하나하나 자르는 거니까 빼기죠, 빼기. 따라서 몇 제곱? 10제곱. 얘는? 1. 그죠? 위에 거. 2의 4제곱. 2의 4제곱. 얘는? 2의 14제곱. 뭐 안 보여? 그러니까 너는 내 제곱근 안에 누구만 살아남아있어? 2의 4제곱이라는 얘만 살아남아있죠? 4, 4면 4분의 4니까 뿅뿅. 즉 아, 영어 쓰셨네요. 어, 번호 쓰고 있어요. 됐어? 어려워? 몇번 하면 돼? 이거 단순 계산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꼴보기 싫을 때 무조건 뒤집어 까. 약간 이런 연습이야. 얘들아 봐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에 예를 들어서 2분의 5. 야, 이거 계산하래. 이런 거 계산할 때, 자, 일반적인 학생들이 하는 짓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렇게 하죠. 6분의 통분시켜서 6분의 3, 4, 7 2분의 5 해서 너 7이 14 6, 5, 30 약분해서 7분의 15 이렇게
맞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이해를 하지 말자고. 이게 아니라 여기를 보자는 거죠. 어, 난 2하고 3이 2, 3, 2 분모의 분모, 분자의 분모가 꼴보기 싫으니까 얘네를 통째로 없앨 수 있는 걸 분모 분자의 동시에 곱하는 거죠. 얼마? 6. 이걸 보면 뭐라? 최소 공매수라고 하죠. 근데 그 이제 단어는 다 필요 없으니까 느낌이 있잖아. 필. 그죠? 2, 3을 없애? 6. 3, 4를 없애고 싶어? 12. 4하고 6을 없애고 싶어? 또 12. 아니, 24 곱해도 돼. 근데 나중에 약분을 또 해야 돼. 최소 공매수. 해볼게. 그러면 너는 이렇게 분배하니까 얼마야? 3. 이렇게 분배하면? 4. 이렇게 분배하니까? 15. 7분의 15.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런 거에 기반 아니야? 얘 딱 보니까 나는 너네들을 분모에, 그죠? 얘 분수가 이렇게니까. 분모에 있는 분모들과 분자에 있는 분모들을 동시에 없애려면 얘네들의 가장 큰 놈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2가 딱 보여야지. 이게 연습이 되면, 태만하다고 연습이 되면, 예. 됐어? 아, 뭐, 이게, 어떻게, 충분이라도 쳐? 춤추는 것도 꼴뱅이 싫으니까 뭐 눈을 또 감겠죠. 넘어갈게요. 17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의 1번 이런 거 쓸 때 잘 쓰라 그랬어. 에이, 헷갈린 친구들은 띄워. 세제곱근 제곱근 A의 제곱에 곱하기 4의 제곱근 A의 6제곱. 야, 이제 이거 할 수 있지 않니? 아까 했던 거잖아. 4의 제곱근 A의 K제곱이다. K의 값을 가십시오. 이제 할 수 있지. 왜냐면 너는 너 너꼬고 너는 너너 너꺼잖아. 그러면 되죠. 이걸 바로 앙상 좀 때려볼까요? 몇 분이면? 2분의 1 곱하기 A의 몇 분이면? 너 만나야 되잖아. 예. 그럼 일단 껍데기가 뭐 있는 거야? 6 분의 2. 그럼 얼마? 3분의 1. 그렇지. 현아 되고 있어? 생현아 되고 있어? 곱하기 응 되고 있죠? 그 다음 A의 야 껍데기는 얘는 껍데기 몇 개짜리야? 3개짜리야. 그럼 촥촥촥 포개면 2, 3, 4잖아. 2, 3, 4 분의 2, 3, 4 다 곱할 필요 없어. 머릿속으로 만약 2 곱하기 3 곱하기 4 분의 6. 근데 앞에 2, 3 있잖아. 촥촥촥. 그럼 얼마? 그렇지. 4분의 1. 잘하잖아. 끝났네. A 지수끼리 뭐더라? 3이더라. 최소 공매수 얼마? 12로 만들어야죠. 그럼 얘는 얼마? 6. 얘는 두 번째 놈은 4. 얘 3. 정리했더니 A의 12분의 13. 이렇게 되네요. 됐어? 그럼 얘는? 얘는? 12제곱. 그치. 12제곱근 A의 13제곱. 그런데 답이 이따구로 생겼네. 이게 이거에 그죠? 그거 어떻게 해? 우리 배웠잖아. 껍데기 맞추는 방법 대소 판별할 때 배운 거 껍데기 맞추면 되지. 얘 12루트가 껍데기고 얘 4루트가 껍데기니까 얘한테 여기에 뭐 곱하면 돼? 3. 너한테다가 3을 곱할 거야. 그럼 어디에도 반드시 줘야 돼? K에도 반드시 3을 주는 거지. 그럼 12 껍데기와 12 껍데기니까 결국 A의 비리리 A의 비리리가 똑같아서 3K가 얼마면 되는 거야? 13. 따라서 K의 값은 3분의 13. 되셨죠? 오케이? 자,
19 밑에 어? 씨, 이제 번호가 어디 갔어? 17번에 2번 번호는 없지만 걔는 넘어가 볼게. 스스로 한번 해봐요. 질문하신 친구들 너무 똑같아서. 다음 19번에 2번으로 갑시다. 줄게요. 19번에 2번.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투자하세요. 1 플러스 A의 4분의 1제곱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A의 2분의 1제곱분의 1이 아니라 2 플러스 1 플러스 A분의 4. 너무 쉬운데? 우리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아까처럼 A의 4분의 1제곱, A의 4분의 1제곱 똑같은 거 있는데 되게 꼴대기 싫잖아. X라고 바꿔놔보자. X라고. 그러면 1 빼기 X, 1 더하기 X 있지. 1 빼기 X, 1 더하기 X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 들어야 돼? 그렇지, 합차. 그럼 뭘 하세요? 통분하세요. 통분하세요. 응? 통분하세요. 앞에 너네 둘만 통분시킬게요. 그러면 합차에 의해서 너와 너를 통분시키면 앞에 거 제곱에 빼기 뒤에 거 제곱이죠? 너를 제곱하면 여기에다 제곱 주면 4랑 2랑 약분돼서 2분의 1 이런 생략 맞죠? 그 다음에 통분이라는 건 너 올라오고 너 올라오셔야 되니까 1 더하기 A의 4분의 1제곱과 너한테 올라올 건 너니까 1 빼기 A의 4분의 1 약분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얘가 또 있네. 그죠? 더하기 1 플러스 A의 2분의 1분의 2야. 그런데 여기도 얼마인 거야? 2인 거지? 그죠? 그러면 2를 뽑아. 요 뒤에 너 잠깐 기다려. 1 플러스 A분의 4 기다리시고 요렇게 두 덩어리 보면 2를 뽑고 나서 그러면 너 분의 1과 너 분의 1인 거죠? 얘네도 똑같이 뭐 하시는 거예요? 통분하시겠죠? 그럼 마찬가지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앞에 거 1제곱 마이너스 A의 2분의 1의 제곱이면 이 2약분이니까 A만 남죠? 너 올라가고 너 올라갈 거야. 위에 현재 1이야. 이 앞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럼 너 올라가고 암산조마자 얘 올라가고 얘 올라가서 더하면 얘네 둘이 지워지고 또 2가 남죠. 거기에 더하기 1 플러스 A분의 4예요. 그 말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A분의 4에 플러스 1 플러스 A분의 4의 구조가 됩니다. 귀찮아서 더 안 할게. 합차. 선생님 근데 18번도 도와드릴까요? 네. 18번. 18번도 보고 가자. 그래 막히는 거 있고 궁금한 거면 그러면 다 해. 건 얘는 막 4분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아 2분의 1제곱이 뭔지 알아요? 2분의 1제곱은 다른 말로 우리한테 익숙한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렇지. 루트야 루트. 그러면 우리가 너무 평소에 보던 문제가 됐죠. 그렇게 바꿔볼게. 봐봐. A의 선생님 지수의 빼기 꼴빼기 싫어요. A분의 1 나누기 왜? 2가 생략이니까 2분의 1 제곱인 거예요. 그럼 얘는 2분의 1 제곱을 역수시킨 거죠. 이렇게 했지. 그죠? 그냥 풀면 돼. 통분해 볼게요. A의 A 제곱에 빼기 1. 분수구조로 바꿔야 이제 곱하기 나누는 걸 하니까. 얘는 루트 A 분의 통분시키면 얼마 하게? A, 그쵸?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나누기였으니까 그거 곱하기로 뒤집어 까면 여기 얼마가 오는 거야? A 마이너스 1이 오고요. 위쪽에 뭐가 와요? 루트 A가 오겠지. 네.
보이지? 20개는 주식기로 하면 약분돼서 밑에 있는 거 A 남을 거고요. 여기에서 A 더하기 1 남을 거고요. 루트 A가 남겠죠. 됐어요? 어디까지 정리해야 되는지를 문제를 좀 보세요. 우리는 뭐 여기에다가 조금 더 정리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문제가 어디까지 하네. 간단히 하래? 뭐 얼마나 더 간단히 해야 되나? 뭐 굳이 더 간단히 하려면 나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 시험에 안 나와. 분배 볼게, 분배. 그럼 A의 A 루트 A죠? 더하기 A분의 루트 A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야? 앞에 건 루트 A죠? 뒤에 건 루트 A, 루트 A 곱하잖아? 그러면 얘가 A니까 얘랑 얘랑 그냥 약분돼서 루트 A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상관없어. 이거는 좀 어떻고 이건 좀 어때. 루트 말고 A의 2분의 1 제곱으로 써? 아니 당연히 되죠. A의 2분의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도 되지.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조금 더 뭐 낫겠죠. 수학의 기본은 주어진 조건처럼 쓴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어디요? 아, 여기가 만약 3분의 1이면 아우 너무 좋아. 질문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뭐 왜 이렇게 똑똑한지 뭐 이런 질문 하셔도 돼요. 이게 3분의 1이면 n분의 n 제곱이면 뭐지? m 제곱근 a의 n 이렇게 돼요. 그러면 a의 2분의 1이면 지금 뭐 속으로 아니, 질문한 거나 대답하라고 뭐 이런 거 아니죠? 어, 네. 제가 정말 좋아하네요. 자, 얘는 그럼 뭐라고? 얘는 2제곱근 a의 1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1제곱은 안 쓰잖아요. 그리고 루트 앞에 오는 제곱근 자리에 오는 요 2도 뭐 한다고? 생략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쓴 것뿐이고 그럼 얘는 어때요? 생략하지 말아야 될 놈이니까 3제곱근 a의 1제곱 정도는 생략하면 돼요.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얘를 이렇게도 쓸 줄 알아야지. 됐죠? 자, 다음 넘어가셔서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아, 질문 다 갖고 오시려고 했는데. 자, 후루룩 해볼게. 조금만 속도를 내볼게. 조금만. 어? 20번 내가 안 풀게. 20번은 선생님이 길만 한번 잡아볼게요. 셀프 20번은요 보세요. 2x제곱에 더하기 2x제곱은 뭐더라? 8x제곱에 더하기 8x제곱을 구하세요. 난 이렇게 풀게. 야, a 더하기 a분의 1을 주고 A 세제곱에 더하기 A 세제곱분의 1을 구하래. 맞아요? 보완해도 되죠? 생각나 할 수 있겠어? 못하니까 학원을 다닌다고요? 얘 뭐하면 돼? 세제곱 해봐요. 아셨죠? 그러고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시에 끝나고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럼 또 그러지. 아, 할 수 있을 것 같다. 완전 처방이야. 안 돼? 그냥 10시 끝나고 와. 딱 하면 아, 할 수 있겠대. 나이 귀찮게 해라. 지금 선생님이 원장에다 보니까 아, 나는 너무 별론데 두개 학년을 지금 1, 2학년을 다 들어가요. 그래야 1학년 애들도 알고 2학년 애들도 다 아니까. 예비 고1 애기들 현 중3이잖아요. 걔네 막 새벽 2시까지 지내요. 카톡으로. 근데 오늘 아침에도 질문해가지고 되게 고민했어. 읽어 마라. 읽어 마라.
왜냐면 한 번 딱 받아주면 다음번에 또 아침에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아시죠? 학원 선생님들은 그 아침이 약간 그 약간 새벽 같은 느낌이에요. 아침 9시가 뭐 한 새벽 3시, 4시쯤? 혼이 잠들고 있을 때. 그럼 와가지고 딱 봤는데. 그래서 읽었어요. 읽고 또 친절하게 막 하고 막. 베라 그 큐브 있죠? 그 3,300원짜리 그거 잘한다고 보내주고 감사합니다 하더니 질문을 막 세 개를 막 쭉쭉쭉 보는 너네도 하라고. 아니 내가 이렇게 또 1학년 반 가서 또 뒷담화를 하겠지. 어? 그래도 해. 내가 귀찮으면 안 보면 돼. 하라고. 솔직히 너네 질문 안 해도 되는 사람 여기 있어 없어? 태경아 질문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몇 개 해야 돼? 수없이 많이 해야 되잖아. 해. 특히 숙제하다 보면 너네 그런 거 있잖아. 아 이거 안 풀리고 이거 안 풀려 이거 안 풀려. 근데 뭐 하나만 딱 알면 얘네가 쑥 풀릴 것 같아. 그러면 뭐 해야 돼? 너네 어떻게 해? 너네 뭐 공상강도 아니고 어? 별 졸라 좋아하잖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넘어가잖아. 성적이야 막 별 겁나 많고 막 어? 중국이야? 별 딱 친 다음에 와서 막 열심히 했는데 아 모른다고 깨끗한데 질문하라고. 별 찍을 거면 하나나 두 개 정도 유형만 딱 찍어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는지 그럼 내가 다 안 알려줘. 야 그거 제곱해봐. 아니면 이 문제였다면 야 2의 x제곱을 a로 바꾸면 8의 x제곱은 a의 세제곱일 거 아니야 해봐. 이렇게만 알려줘. 오해하지만 귀찮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팁을 던지는 거 그렇게 하란 말이야. 알았지? 제발 나한테 톡을 오늘 좀 늦어요? 이런 거 말고 맨날 그거밖에 안 어떤 애들 톡 보자 선생님이랑 톡 쭉 보면 전부 다 맨날 그거야. 오늘 좀 늦어요. 이거 며칠 전 오늘 좀 늦어요. 이거밖에 없는 애들 질문 좀 하라고. 나 돈 많이 벌어. 선물 쏠 테니까 질문해. 알았어? 자, 다음. 23번. 보시면 A의 M제곱에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M제곱 분해 A의 M제곱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M제곱은 3일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2의 A의 M제곱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M제곱에 곱하기 A의 M제곱에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M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딱 꼴뵈기 싫게 생겼잖아. 너무 지나같이 생겼잖아. 그럼 뭐 하라고? 어 역수 전에 A의 M제곱 계속 데리고 다녀도 돼. 우리 샤프심 정도는 많이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잖아요. 해도 돼. 샤프심 많으면 A의 M제곱 계속 써. 근데 우리에겐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 그럼 남들이 A의 M제곱 쓰는 동안 우리는 뭐라고 쓰는 거지? 치환해서 쉽게 쓰면 되지. 그죠? 노래 좋아하는 거 있잖아. 맨날 X 나오고 이런 거 쓰면 되잖아. 그럼 다시 써봐요. 문제 조건. 얼마? X 빼기 X분의 1 X 더하기 X분의 1는 3. 이거 아닙니까?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암산 때가 맞아요. 계속해. 처음 맞아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계속해. x 더하기 x분의 1이고 x 빼기 x분의 1이잖아. 합차 아니야. 오 그렇지. x제곱 빼기 x제곱분의 1 아니야.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걸 구해야지 라는 목표가 생기면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렇지. 분모 문제 x로 통분하고 해도 돼. 그거보다는 자꾸 습관이요. 분모의 분모 분자의 분모를 없애기 위해 분모 문제 동시에 x를 딱 곱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는 x제곱 빼기 1 x제곱 더하기 1 그죠? 는 얼마? 3 이렇게 돼. 그죠? 3은 1분의 3인거죠? 곱하라는 건 똑같다죠? x제곱 더하기 1는 너니까
3x제곱 빼기 3이다. 쇽쇽하면 2x제곱은 얼마더라? 4더라. 따라서 x제곱은 2다. 너는 이해해. 이해해. 완전 쉬워. 그치? 아니 시험만 해놓고 나면 이게 무슨 후원이요. 수능에 나오겠어? 나와요? 나올 수 있죠. 첫 페이지, 첫 페이지. 아니 진짜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제 나와. 1번, 2번, 3번. 아 4번까지 나와. 첫 페이지가 네 문제가 있거든. 1, 2, 3, 4. 한 2분에서 3분 정도 걸리시면 돼요. 우리 학원에 예비 고3, 아 예비 고3. 우리 학원에 이번에 수능 본 고3 학생 중에 진짜 똘똘한 애가 있거든. 제가 이거 안 보겠지? 네, 1번 틀렸어, 1번. 그래서 정리. 한 번 더. 고4 하신대요. 재밌을 것 같아요? 고4? 남들은 뭐 연대, 고대 이때 갈 때 우리 친구 강대. 강대 아세요? 강대? 강남대성? 남대들은 군대. 그죠? 할 때 많아. 자, 다음. 25번, 28번. 을 하고 시작. 아니 두 문제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이거 하고 쉬면 이거 안 하고 쉬면 약간 그 똥 싸고 똥 한다고 그 찝찝한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 알잖아요. 그죠? 아니 나는 모르는데 그 찝찝한 느낌 때문에 후딱 보자 후딱 그만해요. 금방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너네 안 보면서 칠판만 보면서 계속 풀이하면 돼. 그게 금방 해. 해볼게. 지금 뭐야 지원자잖아 뭐 이런 거 느끼시면 돼요. 자, 25번. 2의 A제곱은 3의 3제곱이고요. 동시에 3의 B제곱은 5의 4제곱이에요. 그랬을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은 60이랍니다. 우리에게 5의 C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되셨죠? 해봅시다. 잘 봐. 얘네는 뭔가 있다? 2, 3, 3, 그죠? 5, 5, 뭐 이런 게 뭔가 있어. 2에, 3, 3에, 5, 5에. 뭔가 있잖아. 그럼 그들에 대한 어떤 관계를 좀 찾아내는 거야. 그들에 대한 어떤 관계. 어떤 관계를 찾을까요? 문자를 통해 시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막. 어떻게 막 바꿀 거야? 뭐가 편할까? 얘네를 두 개로 맞춰볼까요? 그렇게 맞춰볼까? 만약에 이런 거 하는 거야? 자, 2의 3제곱은 3의 3제곱이에요. 우린 얘를 나는 3의 3제곱처럼 만들고 싶어. 3의 3제곱. 그럼 양변에 얼마 곱하면 되지? 야. b분의 3을 곱하면 되지. b분의 3을. b분의 3. 그치? 그럼 얘는 5의 얼마? b분의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는 5에 대한 2분의 12. 이렇게. 됐어? 자, 그러고 나면, 다시 문제 스타일이 뭐가 된 거야? 뭐는 뭐는 뭐 된 거잖아. 뭐는 뭐는 뭐. 됐죠? 근데 여기서 잘 봐요. 뭐는 뭐는 뭐를 쓰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C에 관련된 애거든? 근데 C가 없잖아. 구조에. 그 C를 만들면 되지. 나는 아무거나 해. 나 B분의 1 바꿀래. 아니면 B분의 12를 바꿔보겠다. 너 이거 B분의 12 바꾸려면 B 넘기고요. 누구 넘기면 되지? 얘가 12 곱하기 5잖아. 그쵸? 그러면 12는 냅두고 5만 열로 넘겨도 되니까 B분의 12는 뭐랑 똑같아? 5분의 AC랑 똑같죠. 네? 얘 대신에 5에 대한 얼마로 바꿔버려? 5분의 AC로 바꿔. 됐어요? 그러면 잘 봐. 얘 구조는
O의 C에 대한 5분의 A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되셨습니까? 됐어? 그게 얼마네? 2의 A제곱이. 맞아? 얘가 얘잖아. 양변에 똑같은 A제곱은 어떻게 하면 돼? A분의 1제곱을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약분시켜도 되는 거죠? 얘 사라지겠죠, 이렇게? 답은? 5의 C제곱은 얼마? 2에? 양변에 지수 자리에 하늘나라에 몇 제곱 주면 돼? 양변에 5제곱, 5제곱 주면 되지. 끝. 이게 답이잖아. 30. 마지막 한 문제는 쉬었다 갑시다. 10분 쉬었다 할게. 얘 계속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오, 깜짝이야. 오,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라? 한 번 더 할게.